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 뭐 장마 같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월 28일인데 어제도 소낙비가 뭐 반나절 오고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했습니다. 자, 이런 날씨 속에 제라늄이나 후쿠샤들이 또 인파첸스 같은 경우가 죽기가 쉬운 날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가 막 쏟아지고 또 햇빛이 쨍쨍 나고 그리고 습도가 또 많이 올라오고 그런 날씨일수록 빛에 노출되거나 온도에 노출되면은 잘 물러지거나 잘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로 그렇게 폭염은 없습니다. 뭐 비 오고 나면 좀 선선하고 햇빛이 떠도 이렇게 막 폭염 막 고온 다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뭐 망가지고 그런 것은 별로 덜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날씨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뭐 장마는 아직 시작됐다고 안 된다고 보지만은 지금부터 저는 장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부터.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틀 걸려 한 번씩 비가 오기도 오고 하루에 수시로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라늄이나 후쿠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무엇 때문에 영상을 찍었냐면은 후쿠샤 농장 7월달 6월달 어떻게 나나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후쿠샤들이 여러분들 아마 가을부터 모종 사다가 키우신 분들 아마 꽃이 이렇게 많이 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기도 오고 지기도 오고 또 이런 식으로 품종마다 틀리고 지금 뭐 꽃눈이 형성된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이 이렇게 형성된 것들도 있고 이것은 블루아이즈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색 나면서 꽃이 서서히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뭐 진입행으로 이렇게 자라는 제라늄도 있고 후쿠샤들도 있고 자 이건 뭐 생생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생각보다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뭐 30도 32, 3도 되는데 방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후쿠샤나 제라늄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잘 넘겨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쿠샤는 여름 나는 온도가 원래 온산지가 안데스 산맥이나 남미에 아니면 이제 보르네오 섬에 있는 14,000m 되는 해발 슬림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거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게 키운 겁니다. 원액이란 균들이. 그래서 온산지가 약간 선선하고 낮에는 한 25도 이상 30도가 넘어가지 않고 저녁에는 2도 3도 되는 위치에서 살던 지역에 살던 것들이라서 후쿠샤는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 대신에 물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나기 후쿠샤들이 참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잘 나야 되냐도 알려드리고 또 가끔가다 문자가 옵니다. 우리 집 후쿠샤가 꽃이 잘 떨어져요 아니면 꽃이 피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후쿠샤가 여름에 잘 나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후쿠샤가 후쿠샤 꽃이 이렇게 잘 피고 오래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꽃이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그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햇빛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온도가 높아지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햇빛 부족을 떠고 온도 높을 때 그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폈을 때, 이렇게 꽃이 이렇게 활짝 폈을 때, 꽃이 툭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온도가 높았을 때. 예를 들어 수분 중발량은 많고, 물은 잘 마르고, 또 온도가 높아오면은 뿌리가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식물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후면을 들어가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기가 살라고 스스로 꽃대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를 스스로.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기온이 높거나 습도가 높으면 이게 자동으로 꽃이 툭툭 잘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잘 떨어진 사람들은 꽃이 폈을 때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아, 이쪽 주위에 환기가 덜 됐거나 온도가 높았을 때 꽃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꽃이 툭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햇빛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는 뭐냐 꽃이 피기도 전에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피었을 때 그냥 뚝 떨어졌을 때 그런 데는 뭐냐면 햇빛이 부족했을 때. 얘가 해가 꽃이 피려고 그러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이 부족은 너무 그늘이나 아니면 컴컴한 데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꽃 필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꽃이 꽃모으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꽃이 조금 피었을 때 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럴 때는 꽃이 피기 전에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햇빛이 부족한 거고 뭐 비료가 부족해가지고 꽃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비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꽃눈이 형성되고 꽃대가 형성됐을 때 비료는 그렇게 이렇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리 꽃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혹 가다 이제 우리 거 말고 뭐야 11월 달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비료물로 말고 이렇게 키우신 분들은 아마 꽃도 잘 피고 계속 잘 자랄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원이나 아니면은 뭐 매장에서 살던 후쿠샷을 몇 분 꽃을 키운 걸 갖다 우리 농장에 집에 와서 어느 날 보면 꽃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노랗게 떨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장에서 비료물을 많이 주고 키웠던 것들은 꽃이 잘 안 핍니다. 왜 그러냐면 꽃 피는 비료를 줬기 때문에 그 비료를 안 주면 꽃이 안 피고 한 번에 꽃을 막 필 수 있게 농장에서 비료를 이렇게 줘서 키운 것들은 여름에도 잘 망가집니다. 왜? 너무 연약하게 자라고 뿌리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원에서 사왔던가 아니면은 뭐 매장에서 사와가지고 꽃이 잘 떨어져 잘 죽은 것은 뭐냐면 비료물을 너무 많이 줘서 키웠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모종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우리 집에서나 이렇게 모종부터 키워서 키운 것들은 아마 잘 꽃대가 계속 필 겁니다. 왜? 이렇게 꽃대가 계속 피기 시작하면은 이 후쿠샤는 여기서 피기 시작 여기서 계속 피멘틀로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게 보통 한 두 달이나 세 달까지 핍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전시했던 후쿠샤입니다. 근데 5월달, 4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이렇게 핍니다. 왜? 비료물로 재배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은 하나 오래 피기하려면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따줍니다. 꽃 피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가 이렇게. 씨앗을 따주면은 다시 생장을 했는데 씨앗을 그대로 놔두면은 성장을 안 하고 씨앗이 커지면서 그대로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많이 피우기려면 꽃대를, 열매를, 씨앗을 따주면은 다시 또 꽃이 이렇게 쭉 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쿠샤를 갖다 오래 잘 키우려면은, 최대한 방 그늘진 데다 놔두고 선선한 데 키우면 되고, 여러분들이, 후쿠샤가 이제 온산지에서는 선선하고, 온도가 30도에서 넘어가면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30도가 넘어가면 이파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입이 말라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열대지방에서 주기 때문에 아마 입이 자꾸 이렇게 마르는 것들은 대부분 왜 마르냐면은 노랗게 된 것들은 대부분 물을 한번 말렸던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들은 물을 말리면 입이 노랗게 갈변형이 되는 게 그냥 수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소포가 죽어서 입이 노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후쿠샤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물이 마르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줘야 되고 하루에 두 번도 줘야 됩니다. 왜? 물을 말리면 입이 노랗게 떨어지거나 갈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쿠샤 잎이 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물을 한번 말렸거나 아니면은 물을 마르고 나서 물을 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오래까지 보고 후쿠샤 오래까지 키우려면은 열매를 이렇게 따주고 최대한 선선한 데도 놔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자, 후쿠샤는 고온 다습을 싫어하고 선선한 데서 살았던 거라서 너무 뜨거우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꽃이 피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울 때 꽃을 선선하게 키우고 꽃이 피다가 뚝 떨어진 것은 온도가 너무 더웠을 때 꽃이 떨어지고 또 반대로 꽃 송이가 떨어진 것은 꽃이 피기 전에 떨어진 것은 햇빛이 부족인 거. 그런데 아마 요즘 햇빛이 잘 들어서 대부분 꽃이 피고 나서 뚝 떨어진 것들이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장에 있는 후쿠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했는지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쿠샤를 잘 키우고 또 올 가을에도 아마 25개에서 30품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해 놨는데 애국에 이제 종자가 있으면 들어오고 종자가 없으면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쿠샤를 또 조그마한 모종부터
이렇게 2만 원 모종부터 판매를 했겠습니다. 요건 하지 말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는 걸잘 보관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농장에 있는 후쿠샤 품질 어쩐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종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품절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종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조그마한 모종부터 가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좁게 이렇게 자라고 지금 꽃이 다 피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상태는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잘 키우냐에 따라 틀리고 이것은 이렇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작년에 전시했던 걸 키운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전시했던 것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쪽에는 이제 혹시나 몰라서 애국에서 품종이 없어지면은 이제 종자용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두 개씩 놔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지금 삽목을 잘안 하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애국에서 모종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애국에서 종자가 없어질까 봐서 보관용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품종별로 우리가 그동안에 팔았던 거 30가지 종류 중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두 개씩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판매는 안 하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우리도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 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망이. 그 말은 뭐냐면은 햇빛을 조금 들고 최대한 선선한 데 이렇게 놔둬 있고 약간 그늘진 곳에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북쪽입니다. 북쪽. 이렇게 북쪽인데 햇빛이 지금 안 들고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쳐놓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농장에는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종자용보다는 애비용. 애국에서 품종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여기서 이제 삽목을 하든가. 그리고 지금은 요즘에는 이렇게 삽목하는 것보다 종자를 사오는 게더 쌉니다. 삽수를. 자, 이런 식으로 아마 농장에 품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에나멜이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마 우리가 판매했던 것을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이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아직도 꽃도 덜 피는 것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농장에 지금 이런 식으로 꽃이 피어 있고 이것도 이제 전시했던 걸 남은 것 이게 6개씩 심어가지고 이렇게 꽃 피고 남은 것들입니다. 이것도 뭐 판매는 농장 방문 판매만 하는데 보통 이제 3만 원 정도 판매하는데 인터넷상으로는 아직 한 번도 안 팔아봤습니다. 그냥 가서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아있는 모종들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느 분이 농장에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상태가 어떠냐 물어봤길래 오늘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